안녕하세요. 파로스맨 앤드류 정입니다. 파로스맨으로 소개하는 거는 뭐 그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정식 명칭이라고 해야 되거나 파로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파로스, 우리 회사 이름이 파로스, 그러니까 P-H-A-R-O-S 파로스 인데요 2009년도 8월에 시작한 파로스고요. 우리 파로스는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아마 영상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파로스라는 회사 이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해외에도 물론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제품들을 시장에 소개를 해왔고 새로운 제품들, 기존의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상품들 또는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상품이지만 특별한 상품들, 그런 상품들 위주로 소개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직접 영상으로 요즘에 SNS 통해 가지고 상품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 보편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였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화 되어 있을 때 저는 영상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이버 쇼핑몰이나 기타 쇼핑몰들이 영상을 소개할 수 있게끔 한 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게 사실은 별로 되지 않지만, 그런 서비스가 시작될 무렵부터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한다든지 그래 왔었죠. 아, 잠시 이 상품을 내려놓을까요? 제가 가려졌죠. 자, 이렇게 하죠. 좀 더 잘 보이나요, 제 얼굴이? 일부러 제품 뒤에 제가 잠시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을 좀 더 눈여겨 보시라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죠. 자, 그동안에 많은 제품들을 소개시키고 알려드렸다면 오늘 가져온 상품은 파로스라는 회사와 제조사 로건의 제조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해외 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제품은 뷰티 관련 상품인가? 아니면 건강 관련 상품인가?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을 생각하는 아이템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어디? 종아리를 특화시켜서 마사지를 해주는 제품이라 보니 종아리 관심들 많죠. 남자분들은 뭐 이쁜 종아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뷰티 상품, 한쪽으로는 건강 상품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겠어요? 그렇다면, 자, 일단은 이 제품은 vibration, 진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진동. 미세한 진동을 줌으로써
팔, 다리, 허리, 등, 뭐 특히 종아리 부분에 진동으로 미세하게 근육들이나 살들을 흔들어 주는 거죠. 아주 미세하고 빠르게. 물론 여기에 두 단계로 적용이 됐습니다. 조금 빠르게, 빠르게. 조금 빠르게, 빠르게. 이 두 가지. 근데 직접 보시는 것보다 써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와, 이거 쓰면 여성분들은 다리 이뻐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성분들은 와, 피로 싹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방송 뭐 아침에 건강 문제를 많이 다루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송을 보시다 보면 혹 보셨을지 모릅니다. 종아리를 마사지해서 많이 풀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종아리 근육을 많이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혈관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혈관 흐름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종아리는 뷰티를 떠나서 건강을 생각해서도 항상 풀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리고 회사 출근을 한다든지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오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씻고 자기도 바쁘잖아요. 물론 저처럼 가끔 저녁에 이렇게 걷거나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걷고 나서 보통 씻고 나면 그냥 자잖아요. 우리가 뭐 팔다리 마사지하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팔다리, 허리, 뭐 근육, 이렇게 의료기기들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의료기기는 아니고 단지 이런 진동을 통해 가지고 팔다리, 허리, 등 뭐 이런 데에 진동으로 풀어주는, 요즘에 진동으로 마사지하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자, 발을 얹어 놓으면 발이 운동이 되고, 손을 얹어 놓으면 손이 떨리고, 다리를 얹어 놓으면 다리가 떨리는데, 특히 종아리, 오금 뭐 요런 데, 그리고 등이나 허리 뭐 이런 부분들은 누워 계시면 옆에 뭐 자녀분들 또는 부모님 또는 뭐 누구 형제 자매 이렇게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종아리 다리 얹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 여기에 이렇게 큰 장착, 그러니까 장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썸으로써 등이나 허리나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같이 진동으로 마사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발을 대고 싶어서 발 근육, 발 운동으로 발에 마사지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압봉이 달려있는 이걸 여기다가 교체 끼워가지고, 그래서 발도 네, 마사지 하시면 좋습니다. 발 마사지 하시면 좋고, 종아리, 발목, 오금, 허벅지도 좋고, 허벅지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계시면 상당히 근육 운동이 좋다라는 걸 느끼시고요. 허벅지 운동을 하시다 보면 뭔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어딘가가 좋아질 것 같은 기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장축 이렇게 긴 거를 이용했을 때는 배라든지, 배, 그러니까 단전이죠, 단전. 단전쯤에 살짝 대시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아주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스톱. 빠르게, 더 빠르게. 자, 밑에 쿠션이 있어요. 쿠션을 대놓고 사용하시면 진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받침대는 이 쿠션 자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쿠션 자체를 올려놓고 어떨 때 자,
자세를 다리를 좀 더 높인다든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내가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받침대예요. 이 받침대 밑에는 이렇게 패드가 있습니다. 진동 패드,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는 패드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쿠션이 또한 진동을 잡아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잡을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옆에 잡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배 단전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리를 얹어 놓는 거예요. 손목도 얹어 놓고 팔꿈치, 팔도 얹어 놓고 다리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얹어 놓고 있으면 맥시멈 15, 그러니까 15분 동안 작동되도록 하고 있어요. 중지가 됩니다. 모든 마사지는 15분 정도 받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의 자동으로 5분? 아, 중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좀 쉬셨다가 다시 한번 하시면 되는. 중간 하루에 한두 번씩 운동하시면, 아, 요 마사지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잠시 보면,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고, 장축은 올려주시면 되고요. 잠시 일어나서 제가 배 단전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배에도 살짝 배에 단전에 힘 주시고 이걸 마사지를 받아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앉으신 상태에서 허벅지에 올려놔 주셔도 허벅지 그리고 누우신 상태 아니 소파에 앉으신 상태에서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대셔도 상당히 마사지가 되고요. 이 마사지는 특히 종아리 다리 종아리를 마사지 하시도록 특화되어 있는데 종아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얹어 놓으시면 발 마사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발도. 그런데 특히 종아리 하시면 어디가 도움이 된다고요? 혈관에도 도움이 되지만 다리가 예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뷰티 아이템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마사지를 매일 뭐 5분씩 15분씩 자주 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품 파로스 한국말로는 파로스 영문으로는 파로스에서 로건 그 제조사하고 제휴 해가지고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것. 저희가 파로스맨인 제가 파로스의 파로스맨인 제가 직접 좋은 제품들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네이버 창에 이 제품을 릴렉스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릴렉스 다리를 다시 건강한 다리로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릴렉스로 하고 있는데 한글말로 릴렉스 또는 영어로 R-E-L-E-G-S
릴렉스 또는 종아리 예뻐지는 기계 이쯤으로 한번 더 검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아리만 해도 되겠다. 종아리만 검색해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 건강 제품일까요? 뷰티 제품일까요?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뷰티 제품으로 또는 건강 제품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릴렉스 파로스맨. 오늘 파로스맨의 릴렉스 건강 아이템, 아니 뷰티 아이템 그런가요?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에 저한테 걸쳐 오셔서 구매하시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문의 주세요. 바이바이.